자, 반갑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통해서 300만 원을 4억 5천만 원까지 불린 비트코인 선물 트레이딩 전문가 함재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시간이죠. 바로 CFD 무기한 계약의 의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강과 4강에서는 XNS 거래소 이용 방법, 그다음에 XNS를 어떻게 거기다가 돈을 입금하고 이제 매매하는지 알려드릴 거고, 요거 끝나고 이제 다음 강의에, 다다음 강의인가 아마 그때 이제 메타트레이더, HTS, 그다음에 MTS 이용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 그거 배우기 전에 일단은 저희가 거래하고자 하는 CFD 무기한 계약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 같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계약에 대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 계약이란 건 뭐냐면, 자, 영어로는 컨트랙트라고 부르고, 랏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중고차든 뭐 신차를 살 때, 혹은 팔 때, 자동차 매매 계약을 하던 간에, 여러분들이 사는 입장이면 매수자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파는 입장이면은 매도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매도자와 매수자가 여러분, 일종의 계약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을 뭐 입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권리금을 뭐 납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잔금을 입금한다든가, 네, 그런 나름대로의 금액을 입금 혹은 언제까지 입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명시한, 종이로 명시한 것을 바로 이제 계약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 계약은 당연히 유기한 계약입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계약할 때 내가 어찌 오늘이 8월 17일인데 내가 9월 1일까지 아파트 살게, 그러면 그 9월 1일까지가 입금 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아, 일반적인 계약은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선물 거래도 당연히 유기한 계약이에요. 자, 뭐 일반적으로는 뭐 3월 만기, 6월 만기, 9월 만기, 12월 만기 총 만기가 4번 있고, 일반적인 해외 선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월 옵션 만기일이 찾아오는데,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200 선물 옵션 이런 것들도 다 매월마다 만기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계약 거래는요, 다 만기가 있습니다. 언제 언제까지 내가 결제를 하겠다, 언제 언제까지 내가 매매를 하겠다, 이런 계약이죠. 자, 그러면 이 계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건 바로 이제 CFD. 자, CFD 무기한 선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기한이죠. 유기한이 아니라 무기한입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계약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는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거래 단위는 바로 주가 되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특정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7만원짜리 주식을 한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7만원 정도의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주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래 단위가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BTC. 자, BTC. BTCUSD라고 한다면 BTCUSD라고 한다면 거래 단위가 달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 BTC라는 코인이 있다고 한다면 거래 단위가 비트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이 있을 수 있고, 선물의 거래 단위는 조금 다릅니다. 선물의 거래 단위는 바로 랏으로 얘기합니다. 랏. 일종의 증서를 거래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를 원래는 A와 B 간의 당사자 간의 계약서가 되잖아요. 근데 요 가격이 이 매매 계약, 즉 내가 언제까지 살게, 언제까지 팔게, 그러면 내가 만약에 A랑 B라는 사람이 거래를 아파트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한달 뒤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A가 바이 사는 사람이고 B가 파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A는 불리하고 B는 유리하겠죠. 근데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A는 좋고 B는 나쁘게 되겠죠. 그 사이, 그 간격, 그 시간 차이를 발생시키면서 그 안에 가격이 변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변동폭에 대해서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일종의 증서를 거래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계약 매매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선물 매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챕터에서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의 의미 첫 번째는 공매수입니다. 자, 공매수. 자, 매수가 아니라 왜 공매수일까요? 자, 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없다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현재 5천 원의 주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 미래에 만원 정도가 될것 같아요. 두배 정도 뜰것 같아요. 더블 날것 같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인 5천 원에 살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5천 원에 주식을 사요. 그 다음에 만 원이 되면 내가 팔면 되잖아요. 즉 이것은 현물입니다. 현물. 말 그대로 내가 진짜 그 주식을 내가 구매하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서. 근데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5천 원의 주식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5천 원보다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5천 원에 미래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다시 사서 팔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 권리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미래에 만 원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만 원짜리를 5천 원으로 살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권리를 실행하게 되면 만 원짜리를 5천 원에 사서 다시 만 원으로 되팔면 되기 때문에 5천 원 정도를 수익을 볼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되팔면 5천 원 수익이 된다. 요게 이제 주식과 조금 동일한 개념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식처럼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즉 내가 5천 원 정도의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만 원이 되면은 그 올라간 만큼의 수익이 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자, 근데 반대로 이제 계약의 의미가 이제 공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매도. 여러분들 주식도 공매도, 무차익 공매도 많이 들어보셨죠? 선물은 공매도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현재 5,000원짜리 주식이 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미래에 2,500원 될것 같아요. 좀 가격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고평가 될것 같다라고 한다면, 현재가인 5,000원에 팔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5,000원에 파는 것이 아니라, 5,000원에 팔수 있는 권리 증서, 계약을 사는 겁니다. 즉,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 즉, 취했다, 그 권리를 갖고 있고, 미래에 2,500원 됐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리 가격이 똥값이 된다 하더라도 5,000원을 팔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2,500원을 5,000원에 되팔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500원의 수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개념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비드와 에스카 있습니다. 자, 비드와 에스카. 자, 비드는 이제 매수호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크는 매도호가인데,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자, 근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주식이나 코인, 현물을 매매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 여러분들은 비드와 에스크를 쓰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자, 뭐냐면, 자, 계약을 살려고 하는 사람과 계약을 팔려고 하는 사람의 호가 차이, 즉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주식 같은 경우에도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 호가, 매도 호가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5,000원짜리 주식을 지정가 매도, 즉 시장가 매도가 아니라 지정가 매도. 나는 지금 현재 5,000원인데 5,000원에 팔래. 그래서 5,000원에 걸어뒀다고 한다면 한 호가 혹은 두 호가 정도 위로 누가 시장가로 사줘야지만 5,000원에 체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5,000원에 걸어놨는데 누가 5,000원 이상으로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 주고 사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매매는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기만 하겠죠. 그래서 누가 5,000원 이상으로 누가 사줘야지만 체결이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 스프레드 차손이 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5,000원짜리 주식을 지정가 매수하려면 한 호가, 두 호가 아래로 누가 시장가로 팔아줘야지만 여러분들이 5,000원 살 수가 있어요. 자, 5,000원 걸어놨는데 누가 5,000원 밑으로 팔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매매는 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5,000원 밑으로 누가 사줘야지만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스프레드 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스프레드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 선물에도 스프레드가 있겠죠? 자, 그러면 현물 거래와 CFD의 차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현물 거래,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매수호가, 매도호가의 차이.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5,000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 5,000원짜리 한 주를 내가 지정가 매도를 걸어놨다고 한다면 누가 뭐 4,900원이든 4,800원이든 누가 여기다가 주문을 걸어둬야지만 체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량이 빈약한 종목을 잘못 매수 혹은 잘못 매도했다면 스프레드 차손뿐만 아니라 매도 매수 수수료 3중 과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세금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물 거래는요. 반대로 거래량이 빵빵한 종목을 매수 매도 하더라도 스프레드 차손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매도와 매수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세금까지 다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뭐 매매를 하시든 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무조건 매도 매수 수수료 그다음에 세금까지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CFD, 즉 여러분들이 거래하고자 하는 CFD, 비트코인 선물, 해외 선물은 수수료가 공짜죠. 제로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스프레드 차손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좋죠. 그래서 세금과 수수료는 일절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존의 유기한 계약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자, 원금보다 80% 이상 마이너스가 나면 무조건 선물 만기일 전에 잔액을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선물이 도박이다. 그래서 선물은 무조건 도박이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만기일 전까지 내가 플러스가 나야지만, 그죠? 마진콜이 안 당하고 마이너스 무조건 마이너스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주식은 무조건 내가 상패가 되지 않는 이상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선물은 그게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선물은. 그래서 선물 만기일이 도래해서 80% 미만으로 나면 자동으로 손절, 자동으로 마진콜이 나게 되는 마진콜이 일어날 수가 있다. 유기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주식이나 선물은 상패 전까지 들고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존 유기한 계약 선물은 무조건 만기 전에 손실이든 이득이든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박이라는 말이 많았다.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개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기한 CFD 계약이 대세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자, 무기한 CFD 계약은 유기한 계약과는 반대로 만기가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추세 관리 잘하고, 계좌 관리 잘하면 주식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진콜 위험도 물론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만기일 도래, 즉 만기일 전까지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만약에 마이너스, 즉 강제 청산될 수 있는 그런 금액까지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고 한다면 금액을 추가 입금하지 않는 이상 마진콜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청산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만 제대로 공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장에서 무조건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부터 이제 메타트레이더 이용 방법, 메타트레이더 MTS, HTS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 강의가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잘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6강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